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첫 번째 무대 어떤 곡 준비하셨죠?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라는 the...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효신의 쉐. 네. Oh my god. 네. Memory too far away. 와. 네. 어떻게 비벼 볼 수 있겠어요? 못 비비고 그냥 옆에 잠깐 섰다가 내려오는 정도. 잠깐 네. 섰다가 한번 내려와 보겠다. 네, 잠깐 섰다가 내려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하이라이트 부분 들려 주시죠. 하지만 오랜 뒤에 난 혼자 울고 있었어 내게 주었던 아픔을 되돌려 받으며 용서해줘 너의 사랑을 몰랐었던 나의 사만이 이제와 후회하고 있는 걸. 근데 야, 성량 너무 커서 전두엽이 울려요. 미쳤네요. 야, 저는 첫 소절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돌아가지고. 근데 이 노래가 여기 이게 단데요? 다 들려봤죠, 너무. 야, 자, 대단하신 실력자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곡,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박효신 완곡이 듣고 싶으시면 후원금 1만 원을 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지 2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5천 원이 안 터지나요? 이걸 그냥 간다고요? 이걸 그냥 간다고요? 아, 그건 맞지. 박효신 나왔는데 이걸 그냥 간다고. 자, 5천 원만 더 나오면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애들 아빠님이 만 원 와! 이야! 아, 간단하게 이제 정식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소개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음악교육과 다니고 있는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한관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건우님은 사실 저랑 인연이 있죠. 네. 과거에 건국대 축제에서 네. 박효신의 숨이었죠. 무려 조회수 56만을 달성하신 엄청난 분이 또 이렇게 돈방송 노래방에 지원을 해주셔서 네. 제가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했는데 근데 네네. 와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오늘 많이 힘들겠다. 조금 오늘 좀 무리를 해야 조금 본전 정도 찾겠다. 이 정도 해서 오늘 조금 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곡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죠? 아이유 선생님의 러브 포엠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하이라이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아 이 노래 이 뒤에는 제가 이따가 부르는 앞에서 네. 이제 1단계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네,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불렀어요. 다 들려주면 후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들려주고 후원 한번 받아보겠다. 네. 자, 2분 시작합니다. 자, 50초. 그러면 요번에 터지는 도네이션에 나오는 문자에다가 NNC를 제가 네. NNC 해보겠다. 네. NNC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양태사신 3번. 와 살았다. 됐다. 야, 가루야도 살았다. 야, 가루가 이렇게 힘들게 진출할 줄 전혀 일도 몰랐는데. 일단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양태사신님으로 사행시를. 사행시. 네. 자, 양. 양태사신님. 태. 태피오님 아까 같이 쏘셨거든요. 네. 사. 사랑합니다. 신.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야. 야, 뭐야? 야, 사행시 잘하는데 뭐야? 자, 시간 종료됐습니다. 야.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야. 야, 사행시를 기깔나게 하시네. 다음부터는 올라오는 대로 제가 노래 부르다 말고 사행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좋아요, 좋아요. 네. 야, 과르님.
구사일생으로 2단계에 올라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1분만 쉬면 될까요? 네. 자, 마지막 3단계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죠? 3단계 곡은 이번 세 번째 곡이 끝이니까 네. 끝사랑 준비했습니다. 아, 라이브를 살려서? 네. 끝이니까? 네. 오늘 또 공교롭게 김나박이 중에 김박을 제가 건드리게 됐는데 잘 건드려. 잘 건드려. 벌써 아주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네. 일단 김까지 한번 건드려 보겠다 오늘. 네. 여기까지 온 거. 김까지. 네. 김까지. 자, 그러면 김범수의 끝사랑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들려주시죠. 네.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네, 요즘만. 네. 와, 이 밀당이 감질만 나게 조금 해야 돼. 자, 전략이 일단 좋아요. 네. 2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개인기 한번 해볼까요? 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0초 남았어. 40초 그렉 버전으로 한번 해. 그렉까지 나.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자, 안 터지나요? 안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바로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안 터지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 요지부동인데. 김범수 선생님이 들어도 얘? 아프지 않게 하네. 아, 그 정도야? 아, 그 정도야? 아, 김범수가 들어도. 네. 그거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3 아, 그러면은 2 아쉽지만 1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가루님 3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루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말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냥 노래 부르면 터지고 노래 부르면 터지고 약간 조금 망상 더해서 야, 이거 유명해진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까지 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네, 그릇은 못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야 거의 제가 말로 거의 오늘 세일즈맨이었어요, 거의. 네, 보다 말을 더 잘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예. 지금이라도 터지면 안 되는 거죠?